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겨울 시즌에 2018년에 19년으로 넘어가는 2019년 겨울 시즌에 사용하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는 국내 제품을 쓰고 있다가 올해는 이번에 오토홈 제품을 콜럼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차 뒤로 올라가기 위해서인데요. 삼각형으로 됐기 때문에 뒤쪽 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메졸리나는 전부 다 양쪽 문만 사용해 투도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쓰리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요거는 오토홈 콜럼버스 블랙스톰 베리언트입니다. 가격은 450만원이고요. 저희도 사는데 한 5% 정도 받아서 425만원인가요? 네, 이렇게 샀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저희 지금부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빠밤. 자, 일단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다리 없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 원래는 둘, 올라가고 왜 끈을 달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닫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열어놓을게요. 텐트는 접을 때 방식은 안쪽에 체결되어 놓으면 접을 때 양쪽으로 들어가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안에 내부는 이렇습니다. 자, 빠밤. 자, 침낭 두 개에 100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깊이 세로가 210, 가로가 145입니다. 크게는 이제 어른들의 아이 하나 2.5인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레탄 창이 이렇게 바깥으로 있어서 지퍼 부분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했어요. 매트는 두꺼운 게 깔려 있어요. 대략 이 정도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보시죠. 또 위에 보시면 수납장이 또 이렇게 있어서 옷은 여기다가 넣어놔요. 안쪽에는 또 이렇게 등이 되어 있고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예, 꺼졌죠? 터치형이 터치. 켜지고, 그쵸? 꺼지고. 사용할 때는? 다시 그냥 쭉 올리면, 그냥 잠자리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그리고 가까운데 이동할 때는, 가까운데 이동할 때는, 보세요. 이 끈을 여기다가 걸어서 놓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위로 올려주면 알아서 쭉 올라가요. 자, 요게, 요렇게. 이 밴드가 접었을 때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포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살 때는 요게 저희가 그림, 이게 설명서가 있어요. 그림대로 장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무게는 제가 65kg 정도 나갈 거예요. 하드탑이요. 무게는, 전체 무게는 한 200kg까지가 보통 견디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메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시, 메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메쉬가 참,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메쉬는 안쪽에 있어요. 네. 메쉬가 안쪽에 있어요. 바람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여러분들 아마 요새 나오는 텐트들 보면 촘촘 메쉬라 그래갖고 바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세팅이나 필 때, 철수할 때, 세팅할 때 바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만 열고선 바로 안에서 잠자리가 세팅되어 있으면 들어가서 주무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닫을 때도 베개만 갖고 나와서 우리가 침낭이 좀 부피가 있으니까 베개 정도 갖고 나와서 나머지는 닫아주시면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자고 이럽니다. 저희가 국내 제품을 사용해보고 요거를 또 사용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장단점을 다 보여드리려고 국내 제품을 또 1년 사용했고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차를 바꾸면서 또 이쪽 이게 또 루프탑 텐트의 또 원조니까 또 사용해봅니다. 뭐 제임스 바로더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뭐 저희는 오토홈을 선택했어요. 자, 이 정도면은 저희가 올 겨울도 가장 추운 곳에서는 뭐 철원, 양고, 화천, 연천에서 이제 캠핑을 하지만 영하 30도에도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오토홈 콜럼버스 블랙스톤 베리언트 텐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유튜브 구독,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자,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지금 뷰가 이렇죠? 저희가 이제 뭐 강가나 이런 데 많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 파이어 행어에다가 직접 잡은 우리 감성돔 41cm 투자돼서 여기 오기 전에 잡은 거 상당히 날카롭죠? 이렇게 걸어놓고 말리면서 먹고 있고, 자, 요거는 왕빙어. 왕빙어 또 이렇게. 뭐 저희 지역에서 왕빙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화로대 펴서, 화로대 분명히 바닥에다 피는 거 아니고요. 화로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